유명 유튜버 임마누엘의 구속 소식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구속은 중고차를 이용한 대규모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유튜버 임마누엘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외제차를 담보로 내세워 캐피탈 등 대출회사에서 수십억 원을 빌린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죠. 특히 음주운전 사고 차량들은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매우 비싸 보험 처리 대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마누엘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보험 기록에 수리 내역이 남지 않은 차량들을 대출 담보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차고지에는 망가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고가의 외제차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해당 차량들이 바로 임마누엘이 헐값에 사들인 중고 외제차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임마누엘은 멀쩡한 중고차 사진에 파손된 차량의 번호를 합성해 대출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약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캐피탈 회사의 직원들도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대출 과정에서 구체적인 차량 상태의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캐피탈 회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임마누엘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자동차 대출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조직폭력배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큰 인기를 끌어왔었으며 그의 채널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구독자들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마누엘은 과거 담보대출은 내가 투자한 중고차 회사의 대표가 받은 것인데 최근 그 대표가 사망하면서 내가 대신 대출금을 갚고 있는 피해자다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죠. 그러나 법원은 그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입증될 여지가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그의 구속을 결정해 10월 8일 구속되었는데요.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출을 승인한 캐피탈 회사 세 곳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며 차량 정보를 제공한 중고차 검사 업체와의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임마누엘 피해자라더니 결국 진짜 가해자였네요. 실망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캐피탈 회사도 문제가 많네요. 이 사건으로 중고차 시장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